내일도 봄 날씨 즐기기에 더없이 좋겠습니다. 다만 날이 건조하고 일교차가 크고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.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날이 맑은 대신 서울을 비롯한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.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. 내일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는데요. 서울의 경우 7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시간대와 기온에 맞게 옷차림을 잘 하셔야겠습니다.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. 물결 자체는 높지 않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당분간 맑은 날씨에 날은 더 건조해지겠고요. 낮 동안에는 20도 안팎을 유지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